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발표를 맡은 김지연입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Improving Bird Fine-Tuning via Self-Ensemble and Self-Distillation이로 오늘 발표는 자연어처리팀 백지윤, 최상우, 조정헌, 민지원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 인트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이 연구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버튼은 파인튜닝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 큰 도약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자연어 처리 논문들은 대체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구조나 이 프리트레인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버트와 같은 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큰 규모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풋 데이터를 제너럴한 벡터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 후에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 문장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학습하는 파인튜닝 과정이 있습니다. 버트 모델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모델의 구조를 바꾸거나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거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파인튜닝 그 자체의 방법을 바꾸는 데는 아직 완벽하게 연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부 데이터나 추가적인 널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파인튜닝만을 활용하여 버트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네, 파인튜닝은 보통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던트를 이용해서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제 파인튜닝은 랜덤 시드나 데이터의 순서에 취약해서 이 값이 변하면 그 학습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타파하고자 앙상블을 이용해서 오버피팅이 되거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높여서 이런 랜덤 시드나 트레이닝 순서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도록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앙상블 모델은 아무래도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하고 그 모델에 대한 결과를 합치는 과정이라 시간이랑 리소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단점을 타파하기 위해 그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연구된 방법은 셀프 앙상블 모델입니다. 셀프 앙상블 모델은 기존의 앙상블 모델에서처럼 아웃풋을 전부 합치는 모델이 아니라 각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합치는 방법으로 각 모델의 아웃풋을 계산할 필요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앙상블 모델의 기존의 버트 베이스 모델의 파인튜닝 해주는 과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은 파인튜닝 자체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안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고안한 방법은 셀프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셀프 디스틸레이션 모델은 각각 파인튜닝의 스텝마다 파라미터들을 평균 또는 보리드라고 하는데요. 투표하여 그 선정된 모델을 티처 모델이라 부르고 기존 모델을 스튜던 모델이라 불러서 두 개의 로스 값을 합쳐서 나온 값을 로스라고 판단하고 그 로스에 대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다음 스튜던 모델이 더 로버스트하고 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각 에포크 또는 배치가 진행될수록 스튜던트 모델이 개선되고 그런 스튜던트 모델을 다시 또 에버레이징하는 방식을 통해 티처 모델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에서 연관된 두 개의 진행되는 과정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대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중에 이 논문에 사용된 모델은 버트 모델로 대량의 다양한 분야의 언레이블드 문장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입니다. 버트 베이스 모델은 12개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리고 24개 어 그리고 버트 라이지 모델은 24개의 레이어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로 학습된 모델입니다. 이두 개의 모델은 동일하게 512개의 토큰 단어들을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512개의 토큰을 입력값으로 받고 CLS랑 SCP라는 특수한 토큰을 이 입력값에 추가로 삽입해 줍니다. CLS는 예를 들면 각 입력값의 시작에 추가가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의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작 부분에 한번 들어가고 문장 비교와 같은 태스크에서는 문장 1과 문장 2가 각각 시작할 때 CLS가 두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SCP는 입력값에 대해서 문장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을 때 문장을 구분하는데 추가로 입력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문장에 입력하면 각 문장은 벡터 형태의 아웃풋을 가지게 되는데 이 벡터에 대한 다양한 태스크를 추가 학습을 하는 과정을 파인튜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인 어이 파인튜닝 과정은 풀리 커넥트 아웃 레이어
이기도 한데 이런 아웃풋의 웨이트 값을 곱해주고 그 결과를 소프트 맥스로 결과를 계산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파인 튜닝을 응용해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런 논문의 파인 튜닝을 이용해서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이나 버트 모델을 직접 구성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경에서 티처 모델이나 이런 티처 모델을 활용해서 그 지식을 스튜던 모델에 전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티 기존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는 티처 모델이 아주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고 그 완벽한 학습이 된 모델을 스튜던 모델에게 전이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각 스텝마다 스튜던트 모델의 앙상블로 티처 모델을 만들고 그 티처 모델과 스튜던 모델을 합친 결과로 다시 또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이 각 모델들이 어떻게 정확히 구성되었는지 메소돌로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버트의 파인튜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트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맨 마지막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 즉 벡터 형태로 구성된 입력을 풀리 코넥트 레이어를 거쳐서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거쳐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고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통해서 각 클래스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갖게 되고 그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게 되는 클래스가 아웃풋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기본적인 벌트 모델은 시드 사이즈라던가 데이터의 순서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줄이고자 앙상블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 앙상블 모델을 하는 방법은 이 저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보리드 방법과 에버리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보리드 방법은 보리드 벌트라고 부르는 보리드 방법은 다양한 시드 값을 적용한 버트 모델을 파인튜닝 시키고 이렇게 나온 아웃풋을 모두 더해주어서 가장 높은 프로버빌리티를 가진 클래스가 최종 아웃풋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 개의 모델을 파인튜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학습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줄이기 위해 그 다음 사용한 방법은 Average Bert라는 모델의 아웃풋이 아닌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전부 모아서 평균을 내준 후그 평균을 내준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최종 아웃풋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파라미터 값들을 전부 계산하기 위해서 보리드보다는 계산량이 적지만 여전히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가 고안한 다음 방법은 셀프 앙상블 모델로 셀프 앙상블 모델로 여러 개의 모델 대신 그레디언트 스텝을 이용한 건데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텝이라고도 부르는 이 방법은 일반적인 학습이 미니 배치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후그바그 결과를 즉시 업데이트, 웨이트를 즉시 업데이트하는 방법인데, gradient accumulation step은 미니 배치를 통해서 구해진 gradient를 t번의 스텝 동안 누적시킨 후 그거를 한 번에 업데이트는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t스텝을 반복하여 여러 개의 파라미터가 생기면 그 파라미터들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요. 그 방식으로 계산량이 여러 개의 모델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량이 적지만 더 정확한 모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셀프 앙상블 모델은 기존 파인튜닝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저자는 파인튜닝을 더 극대화하고 하는 방법을 찾고 싶기 때문에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두 개의 모델, 티처 모델과 스튜던 모델의 결과를 합쳐줌으로써 더욱 로버스트하고 개선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튜던 모델은 기본적인 버트 베이스와 같은 모델로 파인튜닝을 학습한 결과이고, 티처 모델은 그레디언트 애큐뮬레이션 스텝을 이용해서 각각의 스텝의 파라미터들을 모아서 에버리지면은 평균, 보리드면 그 파라미터들의 합을 얻은 모델 어, 얻은 결과 얻은 결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SDA 모델은 티처 모델을 계산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파라미터들의 평균을 계산한 모델로 파인 튜닝에서 계산한 아웃풋을 where y 값과 비교한 후에 얻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파인 튜닝의 각 스텝에서 얻은
파라미터들을 합쳐서 평균을 얻은 결과와 기본적인 파인튜닝의 아웃풋의 결과를 비교한 값을 맨 스퀘어 에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 값을 곱해준 후에 그 크로스 엔트로피 값과 MSE 값을 더해줘서 얻은 로스 값을 토대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는 수렴 모델도 더 나은 결과를 그리고 평균을 그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합쳐서 에버리지를 얻는 티처 모델도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elf distillation Bodhi 모델은 파라미터들의 평균이 아닌 그 파라미터들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최대 값을 가진 probability들을 모아서 그 베이스 모델과 아웃풋을 비교하면서 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크로스 엔트로피 값과 더해 주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앞서 보리드 볼트가 에버리지 볼트보다 효율이 낮은 이유와 동일하게 셀프 디스트리뷰션 보리드 모델도 파라미터의 평균만 계산하는 에버리지 모델과 다르게 매번 아웃풋의 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추가로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SDA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네,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모델을 평균 낸다는 게좀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버트 모델을 에버리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값을, 그러니까 뭘 가지고 평균을 내는지 지금 잘안 보여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그 에버리지 하는 과정이 두 번, 세번 반복되는데요. 이 기존의 에버리지 벌트에서는 이 아웃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프로버빌리티 소프트맥스 값으로 프로버빌리티로 나와요. 그러면은 각 클래스에 대해서 각 클래스에 속할 프로버빌리티가 나오는데 그 프로버빌리티를 전부 모아서 각 모델을 여러 번 학습한 그 프로버빌리티 값을 모아서 평균을 내주는 걸 에버리지 벌트에 사용합니다. 그 동일한 방식으로 그런 파라미터들의 그 각각 스텝의 파라 그 다음 에버리지 벌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셀프 앙상블 벌트에서는 그 각각의 스텝마다 파라미터들이 발생하는데 그 파라미터들을 모아서 그 파라미터들을 평균을 내주는 값으로 마지막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파라미터를 평균 낸다고요? 네네네. 그 셀프 앙상블 모델에서는 파라미터를 평균을 내는 거고요. 에버리지 벌트 같이 그냥 에버리지 벌트 모델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온 probability들을 각 클래스에 대한 probability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버트의 파라미터는 저기 아닌가요? 트랜스포머 인코더일 텐데. 그거를 전체를 평균을 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그 모델 파라미터를 버트 모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버트 모델을 끝나고 나서 입력값이 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모델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뭘 네네네. 하든 간에 이제 마지막 히든 레이어를 하나 사이즈를 1로 잡고 그 1을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확률이 나올 텐데 그 확률들의 평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버트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 파인튜닝을 진행할 때그 버트 마지막 그 결과값으로 그 히든 레이어, 라스트 히든 레이어를 받아오고 그 라스트 히든 레이어가 벡터 값으로 그거를 입력 값으로 받아서 그거에 대한 파인튜닝을 진행할 때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각각 그 웨이트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웨이트의 파라미터들을 파라미터 어그 웨이트의 파각 웨이트의 파라미터들을 웨이트 값들을 모아서 그 에버리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익스페리멘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익스페리멘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랑 NLI가 있는데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문장을 분류해주는 데이터들이고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속하는 데이터들은 크게 다섯 개로
IMDb, 영화, 긍정, 부정, 감독 리뷰 텍스트, 에이지 뉴스, 세계 스포츠 비즈니스 과학 이렇게 네개 클래스에 속하는 뉴스의 제목과 짧은 설명에 대한 텍스트, 그리고 DBPR라는 14개의 클래스를 가진 각각의 클래스가 겹치지 않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텍스트, 그리고 옐프 폴라리라는 옐프라는 식당 리뷰 데이터에서 좋음과 나쁨으로 평가된 텍스트, 그리고 옐프 폴이라는 별이 5개로 평가된 식당 리뷰 텍스트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NLI는 문장의 세트가 두 개가 주어지고 그 문장의 관계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SNLI는 스탠포드에서 구축한 문장 페어 관계 데이터로 문장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반대되거나 같은 내용이거나 관계 없음이 레이블되어 있고 MNLI는 10개의 장르에서 가져온 문장 페어 관계 데이터로 동일하게 문장이 반대의 내용이거나 같은 내용이거나 관계 없음이라던가에 관해서 레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에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이 하이퍼 파라미 대부분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버트 베이스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한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몇 번의 모델들이 스텝을 거치는지 스텝 그레디언트 스텝을 해주는지 티처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K 그리고 셀프 디스틸레이션 과정에서 민 스퀘어 에러 값을 구할 때 거기 앞에 추가로 람다를 곱해주는데 그 람다 값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비교해 봤을 때, IMDb 데이터에 이 다양한 버트 베이스 모델의 람다 값을 변화를 주면서 비교해 봤을 때, 람다 값이 1일 때 오류 값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처 사이즈 K에 대해서는 SDB와 SDA 둘다 데이터별로 각각 다른 K를 가질 때 가장 낮은 오차값을 가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비교해 봤는데요. 모든 모델을 비교하는 동안 동일한 시드 사이즈를 하였을 때그 베이스 버트 모델보다 SDB나 SDA 모델이 훨씬 나은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드가 K 값보다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은 본인들이 더 많은 시드가 있기 때문에 시드를 동일하게 했을 때 K 값은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디스티네이션의 효과를 좀더 추가로 비교하기 위해서 각 학습의 에포크를 추가할 때마다 테스트 에러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봤을 때 베이스 모델은 에포크 3개 이후로 빨간색이 베이스 모델인데 베이스 모델은 에포크 3개 이후로 크게 줄어들지 않는 반면에 나머지 셀프 디스틸레이션 모델들은 그 후로 추가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변화가 셀프 디스틸레이션의 효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한 스튜던 모델에서 얻은 로스 값과 그 스튜던트 모델의 에버리지한 파라미터 값으로 얻은 민 스퀘어 에러 값을 비교해 봤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꾸준히 시작도 낮지만 변화가 크게 없는 만큼에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서 민 스퀘어 에러 로스 값은 처음에는 높았지만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SVD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모델보다 SVD를 하는 방법이 좀더 로스 값을 낮춰주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논문에 등장한 모든 논문들을 각각의 데이터의 결과를 모두 비교했을 때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셀프 디스틸레이션 모델들이 기존의 볼트 모델보다 더 나은 오류 값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모든 대부분의 모델은 버트 베이스 모델을 활용했지만 버트 라지 모델도 활용해서 SDA의 효과를 확인했을 때 SDA 값 역시 기본 버트 모델보다 더 낮은 오차 값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버트가 라지일 경우에 그리고 버트가 라지일 경우에 클래시피케이션은 K 값이 높아질수록 더 낮은 오차를 그리고 NLI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K가 1일 경우에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추가적인 데이터와 지식 없이 버트 모델을 파인튜닝을 통해서 개선시켜 보자라는 목표였고요. 그 방법은 셀프 앵셈블과 패스오프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셀프 앵셈블 모델은 버트를 개선시킬 수 있지만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셀프 디스틸레이션 모델은 파인튜닝해서 버트 모델을 이전보다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저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개선을 통해서 모델을 향상시킬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